세상은 민심이 흉흉하다 이런 말을 하지.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이러면 윤리가 무너지고 이러면서 세상 민심이 흉흉해져. 그거는 이제 이 정권이 난국에 도달해서 무너질 때가 돼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걸로 뭐 덮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것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들의 그 비리를 덮고 난국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가 되면 국민들은 이제는 바닥까지 핥혀진 거야. 마음의 저 바닥까지. 그러면 그들이 부추겼든 아니면 진짜 세상이 너무 살기가 힘들든 미친 사람들이 마구 나오게 마련이고 그런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묻지마 살인도 하고 황폐도 부리고 이러지만 그거를 고스란히 국정회의에 그렇게 해서 보면 아 저런 종류의 사람들이 그 종류의 사람이구나 칼만 빼들지 않았지 똑같은 사람들이거든 그런 범죄자들이잖아 아무데나 아무거나 대먹지도 않은 이론을 막고 갖다 던지고 거기에 누가 반박을 하면은 말싹 돌리고 국민들을 그렇게 우롱해도 되는 줄 알고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폭력이지 뭐야? 그러니까 뭐 사형제도 묻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애들 체벌 다시 살려야 된다.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잖아. 집회도 건드리고 보통 기본권이 여기까지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 우리가 지내온 그 세월을 싹 돌리지. 그래서 옛날 슈퍼맨이 지구를 거꾸로 돌리듯이 슈퍼 악마가 지금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정신 바짝 안 차리고는 돌아가는 방향이 다를 때 튕겨서 나간다고 그러지 않게 중심을 잘 잡고 그들의 사악한 힘에 말려들면 안 되는 거지. 지금 상태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다시 고난을 받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사이클이야. 사람들은 고통을 견디는 힘은 큰데 행복을 견디는 힘이 약하다 그랬잖아. 조금만 행복하고 조금만 세상이 잘 돌아간다 그러면 아주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그걸 파괴를 한다고. 그게 인간의 본성인 거야. 그러고는 자유를 너무너무 많이 주다 보면은 하릴없이 또 어느 순간에 누가 대신 집권을 해서 자기를 독재로 억압하고 통치를 해주고 그래서 나는 생각을 안 하고 그저 시키는 대로 살아가면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냐? 자유는 정말로 정말로 부지런하게 책임을 지지 않고는 누릴 수 없는 그런 행복이기 때문에 그거를 못 견뎌내, 못 해내. 그럴 능력이 부족해, 보통 사람은. 보통 사람들,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다. 부지런하다는 거는 일벌처럼 부지런은 있지.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기계적인 부지런함은 있을지 몰라도 창의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권리를 지켜나가고 내가 한 행동에 책임지고 그러면서 내 자유를 구축해가는 에너지는 부족한 거야.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독재자를 옹호하고 세우고 환호하고 우리를 지배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타락을 해야지 또 거기에서 다시 또 민주주의가 다시 부활하고 뭐 이러면서 굴러가는 사이클인데 지금 우리가 그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거지. 벼랑 끝으로 밀려 내려가면 암흑기가 굉장히 오래 갈 것이고 벼랑 끝에서 빨리 끌어올려서 안 떨어지게 해가지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잘 수호하고 간다면 대한민국이 이 세계에서 지금 다 사그러져 가고 있는 그래서 민주주의의 끝이 민주주의 말살정책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점에 그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우리 국민들이 세계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영웅이 될 것이냐, 패배자의 표본이 될 것이냐, 윤석열 정권이 들었으므로 해서 우리는 시험대에 올랐다.